네, 안녕하세요. 배우 강한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박하나입니다. 네. 작년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1위일 드라마로 수상을 했는데요. 강한탁 씨는 1위극의 황태자에서 이제 주말극의 황태자를 노리시는 건가요? 아, 뭐 저희가 운이 좋게 1위극이 끝나고 바로 주말 드라마에 들어오게 돼서 너무 기뻤는데요. 아, 일단 먼저 상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 네, 너무 기쁘셔갖고 말을 더듬는 것 같으셔갖고. 네, 아직 여운이 남아서 제가 너무 떨리네요. 네, 그 중에서 하나 씨가 제 마음을 안 받아주고 있어갖고 굉장히 속상한데 어떻게 받아주실 건가요? 아, 네, 앞으로 저희 사이가 어떻게 될지는 신사와 아가씨를 통해서 여러분 확인해주세요. 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늘 함께하는 KBS의 일일 드라마. 올해도 참 많은 작품들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매일 저녁 시청자들을 매료시킨 주인공들. 우수상 일일 드라마 부문 남자 후보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미스 몬테크리스토 경성환.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요. 말해, 말하라고. 사망? 우리 은주 아직 안 죽었다고. 속아도 꿈결 유진. 아빠랑 가야지. 연습도 많이 했는데 아빠 팔짱 끼고 가야지. 사장님 덕분에 저 인생 이망 열었어요. 아프지 마요. 내가 왜 빨간 구두 선우재다. 그렇게 죽고 싶지 않으면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엎드려 있어. 너 대신 죽었어. 그러길래 적당히 멈췄어야지. 속아도 꿈결 최정우. 살려주세요. 날까지. 국가대표 와이프 한상진. 됐냐? 어디가? 어디가? 어디 주먹이야? 내가 믿었는데. 씨. 네, 수상자는 박하나 씨가 발표해 주시죠. 네, 2021 KBS 연기대상 1일 드라마 부문 남자 우수상. 수상자는 류진 씨 축하드립니다. 류진 씨는 해맑은 백수 금상백으로 보내 혼수 같은 모습부터 듬직한 모습까지 캐릭터의 매력을 입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그려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진입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사실 1999년도에 제 기억에는 KBS에서 이 자리에서 신인상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상이라는 걸 지금 받는 거라서 지금 너무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떨리는데 뭐 저도 준비를 안 해가지고 일단 그 속아도 꿈결의 그 금상백 역으로 믿고 맡겨주시고 캐스팅해주신 김정규 감독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정말 거의 한 1년 동안을 자가격리 하듯이 하시면서 글 쓰느라 애쓰신 우리 여명재 작가님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귀여운 아버지, 우리 최정우 아버지 그리고 박중금 어머니 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열심히 해주신 우리 박타미 씨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아들, 딸, 진욱이, 이니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출연을 하셨는데 뭐 종혁이, 재정이 그리고 정말 귀여운 저희 선배님 윤혜영 씨 그리고 지혜, 우리 은정이, 우리 아름이 그리고 막내 고은이하고 우승이까지 특히 막내 고은이는 중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좀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잘 꿋꿋이 이겨내고 버텨줘서 정말 너무 고마웠고 저희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 진짜 드라마 1년 찍는 동안 너무 행복했고 마음 따뜻하게 지냈던 것 같고요. 저희 가족, 저희 드라마 식구들은 아직도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영원히 그랬으면 좋겠고요. 이 드라마 소가도 꿈결 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소중히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네, 축하드립니다. 시상 이어주시죠.